이정현 선수 왔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이정현 선수. 즐거운 설날 되세요.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정현 선수, 혹시 어디 큰데 나갑니까? 하네다 공항 가세요? 잠깐, 하네다 가시나? 전화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한밤중에 안녕하십니까. 안 주무시고. 아주 지금 수업하고 집 가고 있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큰 시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시합이. 큰 시합이요? 네. 매우 크듯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모두가 알 만한 곳에서 뛸것 같습니다. 모두 로드FC.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4월일 수도 있고 5월일 수도 있고 뭐 4, 5월에 하는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원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아직은 못 말씀드려서 큰 무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국내예요, 해외예요? 아마 해외일 것 같습니다. 2군데에서 연락해요. 2군데. 제가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무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터널 MMA. 이터널 MMA도 뛸 뻔했었구나. 이터널 MMA에서 2월 달에 타이틀전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저희 이제 매니저분이 잠수를 타셔가지고, 네, 그분께서 잠시 어디 가셨는지 희망불명돼서 대단하신 분이죠. 그럼 4월 아니면 5월이시면, 아니, 뭐, 로드에서 뛸 수도 있고, 뭐. 아직 결정된 거는 크게 없어서, 해외일 수도 있고, 국내일 수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해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뭐 모두가 놀랄 만한 매치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쪽 단체에 뛰면은 계약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번 그냥 한 번만 뛰는 게 아니다 라는 걸 확답을 듣고 싶어서요. 저도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 단체가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가지고 딱이 정도만 하시면 대충 뭐냐 추측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언제쯤 발표돼요? 빠르면 2월 말 아니면 3월쯤에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상 중인 단계라서 네, 뭐 아직 크게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뭐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단체랑 큰거 한번 옵니까? 큰거한 바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대랑 아마 싸우지 않을까 싶어요. 강자, 엄청난 강자. 그 세계 랭킹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셨네. 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UFC일 수도 있고 로드 UFC일 수도 있고 로드 투 UFC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로드 UFC는 제의가 오긴 했어요. 선택은 제가 어떻게 알아서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이제 뭐 이게 추측이 될수 있기 때문에 플랭크웨어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가 갈 수도 있고 뭐그 선수들이 갈 수도 있고 뭐더 잘하는 사람이 가겠죠? 이제는 뭐 내려놨습니다. 제가 약간 못해진 것 같습니다. 격투기가. 왜 그러세요? 아 이렇게 밑밥을 깔아야 돼요. 만약에 가까운 나라로 가면 저도 한번 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른 기간 안에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팬들 많은데 한마디 해주세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시합이 아마 곧 발표가 될 거고 시합이 뭐 4월인지 5월인지 6월인지 아직 모르지만 네. 일찍 시작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번 시합을 통해서 제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노하고 있습니다. 네.